자, 그러면 이분들을 모셔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감독님과 박흥수 작가님 그리고 배우 설경우 씨와 김희애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던 더빙된 목소리를 들으시던 다
이야기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감정 이입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돌풍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희 씨. 저희 드라마 시리즈는 정치를 소재로 하지만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나 슬프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대사로 동시에 너무나 코미디적인 얘기도 예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듯이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돌풍 예고편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 이유가 저는 작가님의 굉장히 명대사들이 그 짧은 예고편에도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작품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이 각자의 그 명대사를 셀렉하는 재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명작이라고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자부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이제 배경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의 그 신념과 욕망에 대해서 작가님이 쓰신 거라고 생각이 됐고 충분히 정치를 모르더라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활자 속에 머물렀던 박동호와 정수진을 실제 인간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설경구 배우님과 김희애 배우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대본을 훌륭한 연출로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김영환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려 이 기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은 6월 28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분 함께 일어나서 앞쪽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원영, 예, 뒤쪽에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돌풍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